자,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office. office라고 하는 건 지금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니까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직무를 우리가 영어로 office라고 얘기하고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을 officer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officer.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직무는 예수님의 이름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직무를 살펴보려면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직무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직무가 있지만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대언자, 영어로는 프라핏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직무가 나와요. 그래서 대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프라핏이에요. 프라핏 그러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걸 예언자로 번역하거든요. 아니에요. 이거 예언자가 아니라 이거는 대언자가 이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그 입에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대언자는 세 가지 거를 알고 있어야지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과거의 일을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자기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과거의 일을 다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세의 경우, 모세는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약 천년쯤 지나서 노아 이후에 약 천년쯤 지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천년쯤 지나서 다윗, 그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지금 모세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약 2500년쯤 지났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라고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렇죠? 그 모세가 기록한 그와 같은 성경 말씀이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창조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런 창조 기사를 모세가 2500년 지난 다음에 지금 이걸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모세가 일반 사람이 이게 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불가능해요. 근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해서 과거의 일을 알기 때문에 그걸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 이 성경 기록을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언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영감으로 이걸 기록하게 하시면 과거의 일도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정확하게 완전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일에서는.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예, 그거를 영어로는 hind side. hind는 뒤란 얘기예요. hinder 이렇게 해서 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대언자는 예, 현재의 일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아모스, 요엘과 같은 그런 대언자들은 그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백성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격려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언자는 미래의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시면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실 때 다니엘서 2장 가서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돌 왕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의 모든 역사가 바빌론 왕국, 메대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 왕국, 로마 제국, 로마 왕국, 로마 왕국이 나중에 둘로 갈라져서 맨 끝에 로마 시대가 다시 부흥하는 이런 모든 것까지 다니엘이 다 기록을 했어요. 또 에스겔 같으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가서 보시면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때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의 성전이 어떻게 되고 천년왕국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어디를 차지하게 되고 그 안에 12지파는 어떤 땅을 갖게 되고 성전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 미래에 관한 그런 일들을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 중에 여러분이 재미있게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자,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했습니까? 맞죠? 근데 신명기 맨 끝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죽는 거 기록이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럼 모세가 죽는 거, 그거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어요? 아,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한 대로. 그럼 뭐예요? 자기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 계시를 주시니까 다 기록하고 죽은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게 모세 오경. 자기가 어떻게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니까 그대로 다 기록해놓고 죽었다니까요.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대언자예요. 대언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중요한 단어를 선지자로 바꾸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지는 앞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의 거는 앞에 거, 미래 거 아닙니다. 현재의 거도 미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내용의 일부가 미래를 얘기하는 선지, 앞을 내다보는 그 이야기지 거의 대부분은 과거와 미래 거다. 아,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prophet 아니면 prophecy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동사는 반드시 대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사, 대언자라고 하는 그런 동사로 그렇게 이제 이 말로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 500회 이상 이제 나오는데 항상 이 단어는 대언으로 번역이 되어야 돼요. 대언. 근데 이거를 현대 영어 사전 가서 살펴보면 예, 이 단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예언이 지금 1차적인 그런 뜻으로 나오다 보니까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은 이 prophet 아니면 prophec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예언을 상징하는 선지자, 그렇죠? 앞날을 내다보는 이것으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가 프라핏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가 그게 대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출애굽기 7장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1절 가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그에게 말하고 네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말해라. 그게 대언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세는 뭐라 그래요? 저는 이게 말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냐? 이제부터 네형 아론이 너를 위해서 대언자를 하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네게 말을 주거든 너는 그 말, 너가 잘말 못하니까 그렇죠? 그 말을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아론에게 주면 아론이 파라오에게 대신 말해라.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뭐야? 대변인이에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뭐 브리핑에서 발표하면 대변인이 나와서 발표하면 그게 대통령 말하고 똑같은 거죠. 맞습니까? 예, 그게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예,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4절, 계시록 19장 10절 이런 데서는 개역성경도 어쩔 수 없이 대언한다고 해서 대언으로 번역했는데 그 외에는 다 예언, 그다음에 이제 선지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을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 방언과 일반 교회에서는 예언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예언기도 받으러 다닌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점쟁이한테 가서 머리 디미는 거거든요. 그 구약 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남아 있는 건 예언이 아니라 대언입니다. 대언. 그래서 원래는 그 예언도 앞날을 예측한다는 그 예가 아니라 예금한다, 예치한다, 맡겨놓는다는 그 예자예요. 그걸 지금 알지 못하고, 그걸 예언으로 앞날을 내다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앞날을 내다보는 점쟁이가 교회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머리를 뒤물고 가서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마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사도바울 당시에 왜 대언이 필요했냐? 사도바울 당시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바울 당시까지만 해도 어때요? 하나님의 직통계시가 A라고 한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언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AD 90년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 요한 계시록이 마감이 됐거든요.
마감이 되면서 요한계시록 22장이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이 말씀에 빼지도 말라고 이제 그랬으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얘기 뭐예요? 대언은 이제 없다 그 얘기잖아요. 직통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직통계시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뭘 더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신다고 저주의 말씀을 거기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D 90년 이후에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거기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그 개혁성경의 예언은 몽땅 다 대언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개혁성경의 예언이라고 돼 있는 건 다 대언. 개혁성경의 선지자로 돼 있는 것은 다 뭐를 대언자로 바뀌어야 그래야 프로핏 그 다음에 프로페시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명사동사가 정확하게 그리스 말과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옮겨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첫째 대언자가 누구냐. 첫째 대언자는 누가복음 11장 50에서 51절 가서 보면 이로써 창세로부터 흘린 모든 대언자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사에서 죽은 사갈의 피까지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대언자들 이야기하면서 그 첫째 대언자가 누구라 그래요? 아벨. 여러분, 아벨이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대언했어요? 형 가인에게 대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언자가 죽임을 당했고 여기 나와 있는 사가랴는 역대기하 구약성경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역대기하입니다. 그 역대기하의 맨 마지막에 죽임을 당한 그 대언자가 사가랴예요. 사가랴. 그래서 영어로는 에이블, 아벨이 에이블이군요. A부터 사가랴, 자카라야, Z까지, Z까지, A부터 Z까지. 참 이게 묘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A부터 Z까지 이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다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너희가 죽인 그런 대언자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한다. 그래서 첫째 대언자는 구약시대의 첫째 대언자는 아벨이고 마지막 대언자는 사가랴다. 그렇죠? 이런 내용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베드로 전서 1장 20절 가서 보면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 기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언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언으로 바꿔놓으면 성경 기록 가운데 예언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기록한 걸로 돼버려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과거의 일, 현재의 일, 앞으로 되어질 일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대언이 하나님의 성경 기록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거를 이 개혁성경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게 푸는 것도 아니에요. 사적인 해석으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란 얘기지 사사로이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내용이 그렇죠? 이걸 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예언으로 이걸 막아버리면 성경 기록 가운데 예언의 앞날을 예언하는 그것만 성령님이 얘기한 걸로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프로핏 아니면 프로페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100% 대언자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 프로핏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걸 잘못해서 선지자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기상 9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엿주려 할 때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더라. 선견자 그게 미리 보는 거예요. Seer 보는 자에게 가자. 지금 대언자라 부르는 사람을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렀더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앞날을 자꾸 내다본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점치로 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는 선견자, 점치는 자라고 그러지 말고 대언자라고 불러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개혁성경 거기다 또 선지자라고 해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게 지금 선지자하고 선견자인데 그걸 또 선지자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말,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 아이러니를. 이게 점치러 가는 그 자로 자꾸 사람들이 와서 점쳐달라 그러니까 이제 선견자라고 그러지 말고 이제 대언자다, 내 말을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바꿔놓은 거를 이걸 그대로 그냥 또 선지자라고 해서 똑같이 점치는 자라고 해놨으니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러한 아이러니가 지금 개역성경 안에 지금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네요. 오순절 은사운동, 신사도운동, 뭐 예언한다 이거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개역성경 때문에 그런 걸 다 예언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예언 받는다 그러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말짱 도로목에 저 정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쓰고 사람을 전도하는 데 그래서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깔깔대고 뒤로 넘어지고 24시간 365일 기도한다고 릴레이 기도한다고 앉아갖고 우스꽝스러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본인들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야. 기가 막힐 노릇이야. 손기철 장로니 김하중 대사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 왜 그래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어떻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100년을 썼으니 이게 됩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부실하기 때문에 부실한 기독교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맡았던 첫째 직무는 대언자의 직무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을 또 누가 했냐? 제사장이 했어요. 프리스트. 그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변한 사람이에요. 아까 대언자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반대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변해 준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프리스트, 제사장이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특징이 있어요. 제사장의 특징은 반드시 사람들 가운데 취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남자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 누구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이 계통을 따라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 이렇게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구분이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아내를 취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거 이 모든 거에 제약이 따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존전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그런 피로를 갖다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께로 온전히 구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이 또 이 사울을 기점으로 해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뭘 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치리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왕이에요. 왕. 아시겠죠? 그래서 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세기 49장 10절 가서 보시면 특별히 유다 지파에서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서도 나중에 이제 사무엘기 하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되면 누구에게서 나와야 돼요? 다윗에게서 나오는 거.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을 주셨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 둘째 사람 이 다윗을 취해서 그래서 성경은 다 둘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그렇죠?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그렇죠? 사울과 다윗.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맞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꼭 둘째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둘째 사람.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만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 이와 같은 그 중요한 세 가지 직무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도 이 세 가지 직무 중에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없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셋 중에. 모세 왕이에요? 아닙니다. 모세는 뭐예요? 대언자예요. 엘리야 뭐예요? 엘리야.
대언자입니다. 다윗은 뭐예요? 예, 왕이면서도 사실은 어느 면에서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두 가지 직무를 어느 정도 수행했다. 그렇게 얘기해도 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맞습니까? 솔로몬 어때요? 솔로몬도 잠언을 기록하고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대언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왕도 되고 대언자도 되고.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 직무를 다 취한 사람 있어요? 왕도 되고 대언자도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제사장도 되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무를 한 몸에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삼중 직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언자가 이제 되시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신명기 18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실 대언자가 있다 하고 이미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지정을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 대언자가 고딕으로 돼 있죠. 예. 대언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모세와 같은 대언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그런 대언자가 설 것을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침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요한복음 1장 21절에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그에게 묻되 그러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엘리야냐? 아니 그가 이래도 나는 아니라 하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그 대언자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모세가 앞으로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리라고 한 그 대언자냐? 그러니까 뭐라고? 나는 아니다. 그렇죠? 그게 그 대언자예요. 그 영어로 가서 보시면 그 대언자가 영어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21절 영어 가서 보시면 더 프로핏이 아니라 that 프로핏으로 돼 있어요. 그 대언자 얘기하는 거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that 프로핏.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모세가 얘기했던 그 대언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는 아니다.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한 대언자.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이미 대언자로 오실 것이 예약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친히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럼 대언자가 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과거의 일들을 아셔야 되고 현재 일들도 아셔야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아셔야 그게 대언자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의 일들 여러분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아시죠? 예수님이 보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일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다고 할 때 그 제자들이 근심하며 떠는 이런 모든 일들 현재의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미래의 일들 뭐 가장 간단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앞으로 유대 땅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고 대환란기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는 건 마태복음 25장에 다 나오고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의 직무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시면서 심지어 사람들도 그분이 대언자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9절 가서 보시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바로 대언자입니다. 이 모든 나의 과거를 다 알아맞추는 거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하고 마태복음 21장 요한복음 7장 가서 보면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그러고 누가복음 22장 64절에는 예수님을 신문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치면서 대언하라 그러죠. 내가 대언자니까 대언해봐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의기소침해서 낙심이 돼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24장 19절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 속에 끼어들었습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침울하냐? 왜 이렇게 낙심이 돼 있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1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심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누구예요? 대언자였다. 아시겠죠? 대언자였다고 이 사람들이 직접 얘기를.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받아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 말씀을 전해준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의 자격 요건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도 특별히 어디에서요? 남자들 가운데서만 취해져야 되는데, 히브리서 2장 16절, 그 다음에 4장 15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취해진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이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본성을 취해서 죽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될 수도, 거의 사람 가운데 취해져야 되니까 또 뭐예요? 죽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4장 15절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으로서 희생 예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이후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서도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죠?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제사장의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될수 없다는 거예요. 5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어요. 내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해서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6절,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대제사장이 된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제사장은 또한 하나님께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여기 히브리서 7장 2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구분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니까 깨끗한 거 맞아요. 깨끗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분리가 돼서 이 창조물하고는 클래스가 다른 그런 존재가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자격 조건을 만족시키시고, 그 다음에 또 뭐래요? 제사장 직무를 스스로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희생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의 죄를,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서 희생 예물을 드림으로 속죄를 받게 하는 그 일이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스스로 십자가에서,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영원토록 한번 완전 무결하게 드리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맞죠? 또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이 죄가 있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로마서 8장 34절에, 히브리서 7장 25절에, 25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항상 중보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또 어떤 일들을 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손을 들고 축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민수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아마 6장인 것 같은데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22절. 여기 가서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해서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에게 손을 들고 그리고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걸 신약시대에 목사가 하면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에요. 이건 구약시대에 가능한 일이에요. 구약시대에. 아시겠죠? 지금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서 더 이상 그런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는 목사만 있는 거예요. 목사. 아시겠죠? 목사. 프리스트가 아니라 목사. 제사장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할지어다. 그리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은혜를 저 위에서 가져다가 내려다 주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뺏어다가 여기다 내려주고 복을 내려줘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있기를 원하노라. 기원문이야. 단순히 기원문. 이거를 옛날에 개역성경이 이거를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버린 바람에 목사들이 손을 들고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목사는 그런 일할 수가 없어요. 아 똑같은데 뭘 해요? 여기 성도나 여기 목사나 다 똑같은 건데 어떻게 하나님 가지고 있는 복을 빼다가 여러분에게 제가 주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못합니다. 그런 일을. 그건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던 일이다. 신약 시대에는 이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절이나 고린도후서 아마 고린도후서 13장일걸요.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13장 14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흠정역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니면 있기를 원하노라. 있기를 원하노라. 영어 자체도 있기를 원하노라고 그리스말도 있기를 원하노라예요. 있을지어다가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기원을 한 거지.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세 번째 직무는, 셋째 직무는 왕입니다, 왕.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거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 지혜자들이 와서 동방에서 뭐라 그래요? 헤롯과 그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왔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의 표적들을 다 보여줬어요.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머거리에 귀를 뚫어주고, 눈먼 사람의 눈을 열어주고, 각종 기적과 이적을 왕으로서 다 했는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죠? 이렇게 되면서 그 메시아 왕국이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실 그 날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천년왕국의 미래에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나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또 예수님은 누구의 씨예요? 다윗의 씨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구약 시대에 대언자, 그다음에 제사장, 그다음에 왕, 그렇죠? 이세 가지 직무를 한몸 위에 취하신 그런 분이시다. 없어요, 다른 그런 분은. 그래서 사울과 우시아는 왕인데 왕으로서 어떤 직무를 찬탈하려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찬탈해서 스스로 분향을 하고 제사장으로서 희생 예물을 들려가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이 우시아 같은 경우는 분향을 하려고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그러다가 책망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이 나병 환자가 돼서 평생 격리돼서 사는 그와 같은 불운한 그런 삶을 살게 됐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삼중 직무가 어느 때에 이루어졌느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언자로서의 직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행하셨냐면 요르단 강에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한 그때부터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때까지
대언자로서. 그래서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대언자 다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무는 언제부터 이루어지냐? 갈보리 십자가 사건, 그 이후부터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셔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시면서 중보하시는 거 믿으시죠? 언제까지 하세요?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맞죠? 그 이후에 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거? 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왕의 직무를 수행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이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딤전 2장 5절 가서 보니까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구약 시대에 대언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직무를 수행했단 말이에요. 맞죠? 예, 그 직무, 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직무를 우리 예수님이 홀로 이세 가지 직무를 다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 됐다는 거예요. 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대언자로서. 이 직무를, 삼중 직무를 자기의 온 몸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삼중 직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형제님이 힘드신가 보네. 아직 10분은 더 해야죠. 시간이. 10분, 10분, 15분 더 해야 되니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그 3일의 그 행적이 복음서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아시겠죠? 십자가 사건까지 이르는 그 3일이 복음서의 5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예수님의 행적 3년 반 동안의 그 행적을 다 그렇게 기록하면 적어도 8,400쪽 이 복음서 그 내용만 8,400쪽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은 그분의 죽음을 175회 언급을 해요.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그럼 신약 성경에 몇 절이 있냐 하면 7,959절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시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50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었다가 50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기독교에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핵심이 뭐냐? 그 종교를 세운 창시자의 가르침이 핵심이에요. 공자가 뭘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석가모니가 뭘 이걸 가르쳤습니다. 마호메드가 뭘 이걸 가르쳤, 이 가르침이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가르침이 핵심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빼버리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그런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를 빼버리면 기독교는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불교나 뭐 여기 유교나 뭐 이런 데서 잘 살아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하고 다를 게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윤리가 그것보다 훨씬 더 고급 윤리고 더 고상한 그런 윤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는 사람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잘 살도록 윤리적인 가르침은 줄수 있어도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가 아무리 고상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에 이제 유배 가서 이제 죽게 될때 무슨 얘기를 했냐? 알렉산더 대왕이나 카이사르나 아니면 신성 로마 제국의 샤를 마뉴 대제는 군대와 폭력으로 왕국을 건설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자기의 왕국을 건설했다. 아주 또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나폴레옹이. 근데 그 사랑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신 속죄. 우리가 비케리오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케리오스 데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 이 대신 속죄 죽음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여기 있는 이 죄인들,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될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루실 그분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 9장 30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가서 보니까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대하여 말하였다. 별세는 영어로 decease. 예, 뭐예요? 떠난다는 얘기예요. 떠난다. 예수님이 이 땅을 이제 떠나는 그 일에 대해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죽는 일에 대해서 의논했다는 거예요. 죽는 일. 그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천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별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네 살아있는 이 짐승과 24 장로들이 이제 나오는데 8절에서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이 천상에 있는 이네 짐승과 그 다음에 24장로, 이건 뭐예요? 신약 성도들 지금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이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의 한계를 모두 극복한 지금 모세와 엘리야, 사람의 한계를 다 극복했잖아요. 이미 죽어서, 그렇죠? 극복한 이 사람들, 또 여기 나오는 네 짐승과 그 다음에 24장로, 이게 신약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면 지금 여기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족적 차원에서 볼것 같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민족적으로는 그렇고 전 세계 모든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죄 많은 창조물인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죽인 거예요. 맞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놀라움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 대언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이게 뭘 의미하는가 부지런히 찾아봤는데 이해는 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읽을게요.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메시아가 죽는 내용이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다윗의 시편 22편 가서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이 죽는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것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증언해 줄 때에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다. 탐구는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들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않냐고. 이거 기록하고 했는데 이게 자기들 위해 기록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거다. 천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뒤에 이를 그 영광을, 그거를 갈망을 했다는 거예요. 갈구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신비죠, 이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 창세기 3장 15절에 뭐예요? 예, 여인의 씨가 오겠다고 적어놓고는 이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게 정말 이게 메시아는 메시아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몰랐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 어찌하여 나를 보니 나의 하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냐고 부르짖을 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부르짖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사야서 50장 6절. 예,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절,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해서 이 주의 종이 당하는 그와 같은 그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이 고난이 어느 정도였냐, 이사야서 52장 14절 가서 보니까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이 가시관을 썼는데 이 가시에 독이 있어갖고 이 가시로다 그냥 이 머리를 꽉 누르니까 독이 나와갖고 이 얼굴에 퍼지니까 얼굴이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불어나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도 알아본 적이 없다. 알아보지 못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상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53장 4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우리는 다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언자가 이거를 다 적어놓고도 이게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건지, 우리를 위해서 그냥 수행을 한 거지, 자세히는 몰랐다. 이게 신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천사들도 이걸 갈망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여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낼 때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아니, 예수님이 죽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갈망했다고 지금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천사들도 알아보기를 갈망했던 그런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